3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수도권에서 3주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전략과제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GTX 노선 연장과 신설, 수도권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22일 제35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60여 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사 이전 준비를 위해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외부인 청사 출입을 통제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